큰언니 부부와 자전거를 타보기로 한다. 중년의 아줌마들은 전동 자전거다. 장지역에서 탄천을 따라 청담대교까지 가기로 한다. 한 20년 만에 자전거를 타니, 어머, 어머, 나 자전거 못 타나 봐. 라고 당황할 정도로 균형을 못 잡고 비틀대더니 이내 안정을 찾는다. 몸으로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더니 나는 있는 것도 같다. 돌아갈까요, 이제? 이제 가자. 엉덩이 아프다. 엉덩이 아프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 바람을 가르며 미끄러져 가는 것이 특별한 재미가 있다. 탄천의 풍경도 자연 친화적이고 자전거길이 잘 정리되어 있다.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 자전거 엄청 많이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엉덩이에 뭔가가 뭘 대나? 그거 옛날에 걔네들 엉덩이 춤추던 애들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엉덩이 패드 같은 거 하나? 감사합니다.
저언니 안정된 페덜링 보소. 반면 나의 꿀렁꿀렁 핸들링. 주말 오후 예쁘게 잘 정비된 탄천 자전거길을 달리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잘 정비된 공공시설, 편리하게 공유되고 있는 물품들,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아는 시민의식. 참 좋은 시절,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나 누리는 행복이구나 싶다. 한국에선 서민이지만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나는 상위 5%의 부자라고 한다.